오늘 찾은 곳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산골마을. 이곳에 사는 주인공 어머니는 어떤 분일지 기대를 안고 가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피디 정말 지금 오면 안 돼요, 여기. 오, 위험해요. 보호를 해야 돼, 이게. 어이구, 큰일 나요. 벌써 입 어떡하려고. 길어놓고. 피디 총각을 위해 여분의 보호복을 더 준비했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전체를 버리자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쓰신데 어머님만 이렇게 풀 장착을 하셨네요. 월드 쓰이면 지금도 이제 두드리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여기는 그냥 쏘여도 그냥 목이 물은 거보다도 안 물, 안 사람마다 부으니까. 체질이 다른가 봐요. 어머니 그러면 이게 양봉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24살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40년이 다 됐어요. 와, 오래 하셨네요. 아내의 촬영이 한창일 때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곳저곳으로 뛰는 남편. 왜요? 왜요? 어. 뭘 잡아? 남편이 뛰어다녔던 이유, 장수 말벌을 잡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얘들은 그냥 안에서 앞에서 이렇게 딱 반을 잘라서 먹어버려요. 아, 뭘요? 벌을. 벌을요? 네, 그래서 잡아야 100마리 돼. 이상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기회를 엿보다가 꿀벌을 낚아채는 장수말벌. 벌을 먹어요. 꿀을 먹는 게 아니라. 벌을. 요즘 한창 산란기인 꿀벌을 사냥하기 위해 양봉장을 찾는답니다. 아, 저렇게. 말벌에게서 최대한 꿀벌을 지켜줘야 더 좋은 꿀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맞아요. 이게 이제 꿀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일벌. 열심히 하네요. 어머니는 처음 양봉을 시작할 때 지금의 능숙한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처음에 또 오자마자 발등이 벌써여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바로 또 실려갔으니까 자식들 키우려고 악착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잖아. 아이들이 자랄 때 추억을 선물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아들에겐 더없이 미안하다는데요. 모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야, 불 좀 피워줘야 되는데? 아, 고마워. 아내와 마음이 딱 통한 남편. 딱 보이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아, 그래요? 예. 네. 비에 장작이 젖을까 싶어 내친 김에 파라솔도 펼쳐줍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엉성해 보이는데요. 몇 번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저게 원래 저게 꽂는 게 맞나요? 내가 짜고 있어. 테이블이 있어야죠, 저 고정할 테이블. 결국 센스 있는 아내가 해결합니다. 아내께서 현명하시네요. 아내에게 만회하기 위해 불을 열심히 피워보는데요. 아버님 와, 잘 도와주세요. 한강 이남에서 시집 최고로 잘났지. 최고로 잘났지. 자신감 없으십니다. 한강 이남에서 시집가 잘 간 사람 보지도 못했나 말이죠. 첫 번째로 만들 음식은 닭볶음탕입니다. 다리와 날개로만. 다리랑 날개 좋아해가지고. 아, 닭날봉. 다리랑 날개만 좀 안 타겠어요. 어릴 때 닭을 좋아했어요. 통닭 두 마리씩 이렇게 먹었거든요. 바쁘니까 맨날 이제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아들에게 못해줬던 기억에 금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꿀을 넣으면 이제 더 맛있어 보이죠? 아, 양념 맛있겠네요. 용기 더. 꿀 맛이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주고 싶었던 어머니.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챙겨줄 수 없을 것 같아 했던 행동들이 돌이켜보면 후회의 연속이라는데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놓고 이제 오후에 또 이제 배달 가고 직접 이제 차가 없을 때는 이제 열차 타고 옛날에는 이 말통 이걸 들고 서울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다가
또 내려갔다 또 걸어가고 또 타고 또 올라가고 이거 하는데 막 이래가고 무겁죠. 저만큼 갖다 놓고 누가 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 계산하고 이랬어요. 다섯 살 때부터 시어머님한테 아이들을 맡겼어요.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이래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볼 때도 아유. 있고 이랬었어요. 집에를 갔는데 이놈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지가 좀 서먹서먹했던 모양이라. 그때는 웃었죠. 좀 황당하잖아요. 웃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참 이렇게 서글픈 그런 인사였어요. 부모 입장에서 신경 쓰이죠. 엄마의 사랑을 채 알기도 전에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진 아들. 그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이들을 위한 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배달 중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공중전화로 이제 잘 도착했다고 전화 드렸더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할머니가 막 혼비백산해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 눕혔는데 또 그게 기도로 들어가가 막 또 초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당장 내려올 수도 없고 계속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속만 타는 거죠 그냥. 다음 날 아들을 찾았을 때 낯을 가리는지 곁에 오지 않았답니다. 좋아하는 닭고기에 살을 발라주니 그제 어머니의 무릎에 앉던 아들. 참 작았는데요. 그때 안쓰러움을 담아 만들어 봅니다. 부지런한 어머니. 텃밭 관리도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약도 한 번도 안 치는데 지금 20년 넘게 이게 이밭 텃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얘들이 병도 안 하고 이렇게 좋아요. 가지도 달리고. 야, 애정을 가지며 돌보는 덕에 늘 좋은 농작물로 보답받는답니다. 오이가 키우기 힘든데 잘하시네요, 농사를. 호박도 있고요. 아이고. 밭에서는 뭐 잘 자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알아 주려고. 토마토도 크네요. 어릴 때부터 이제 밭에 토마토를 심어 놓으면 와서 따라와가지고 쫄쫄쫄 따라서 빨갛게 있으면 통째로 해갖고 쭉 이렇게 깨물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먹기도 하고 했죠. 피리총각도 한번 먹어볼래요? 아, 저요? 아, 피리총각? 네. 어, 주시면 좋죠. 이건 누가 한번 먹어야 돼. 그래, 맛있어. 아, 농담고. 블라인드 테스트. 자, 맛을 의미합니다. 아, 뭔가 이상하죠? 한 방에 강공으로 보내야지. 아이고, 한 방에. 아, 이런. 아이고, 피리총각. 아이고, 속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버님 장난 만지시는구나. 아유. 빨리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여기 한 먹에 그냥. 맛있죠? 피리총각이 착해요. 맛있죠? 괜찮은 거니. 괜찮아요? 참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구나. 수확한 채소와 묵은지로 쪽갈비찜을 만들어준다는 어머니. 아들이 먹을 음식이라 그런지 김치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한답니다. 얘는 작년 거고 2년 먹은 것도 있고 3년 먹은 것도 있어요. 근데 금방 또 너무 신 거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작년 거. 맛있겠네. 묵은지 쪽갈비찜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만들어줬던 음식이라는데요. 5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떨어져 지내던 아들. 그러다 보니 아들의 관심사를 잘 몰랐답니다. 신기 시절도 떨어져 계셨군요. 걔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체육복을 또 유니폼을 입고 그래서 자기가 체육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를 했죠. 힘드니까. 그래도 계속 한다 하더라고. 고집이 좀 있어서 단호하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했죠. 이제 반대를 하셨군요. 중학교 3년 동안 교내 농구팀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던 아들. 하지만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던 엄마는 조금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엄마는 또 건너타게 그냥 큰 이제 뭐 지 그 양복 입고
또 직장 다니고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운동을 반대하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사실 했죠. 운동이 쉽지 않아요. 그냥 잠도 안 자고 그걸 이제 어머님이 아마 끙끙 앓더라 하면서. 아유, 속상해서. 지가 이제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섭섭했겠죠. 좋아하는 걸 못 하게 돼서. 자기 속 마음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반대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미안하죠. 네. 마음이 많이 남으셨군요.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본인의 직업에 만족해하는 아들인데요. 하지만 그 당시 크게 상심했던 모습에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일렁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 음식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전복입니다. 와, 전복. 귀한 걸로 뭐 해주시게요? 이거요? 전복 미역국 끓여요. 아들의 나이 35살. 그동안 함께 살았던 세월은 10년도 채 되지 않는답니다. 어릴 때부터 미역국도 제대로 한번 못 끓여주고 요즘도 또 뭐 따로 있으니까 또 생일 때 멀리 있잖아요. 얼굴 쓸어야 되나? 응. 통째로 여도 돼. 찌마. 아, 맛있네. 이게 살 있는가 속이나 싶어. 그런데 하이 뭐 모르겠다. 사람이 뭘 상해.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남편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만. 그만. 진짜 화나셨어. 남편에게서 멈췄으면 사소한 전복을 듬뿍 넣고 미역국을 끓이는데요. 민망해진 남편 괜히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간장도 좀 가져와요. 간장? 네, 간장 이제 넣어야지. 자신 있게 발걸음을 옮기는 남편. 어떤 장독에 있을까요? 우리 아내가 만든 우와. 간장, 된장 뭐 좀 다 있어요. 역시가 남다르시군요. 오, 맞아요? 이게 된장이네, 된장. 네, 간장 어딨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봅니다. 빨리 와요. 아, 몰라. 끝날 줄 알았어요. 아, 여러분, 저 고추장 아닙니까, 이거? 없어, 이거 아닌데. 아이고, 아니죠? 아니고, 자, 빨리. 있다. 이게 또 제 타이밍이 딱 넣어야 돼요, 몇 제 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잘 몰라요. 맛봅니다, 또. 짜겠죠? 아우, 짭다. 간장 맛있네. 네. 여태껏 생일상을 제대로 차려줘 본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어머니. 그런데도 아들은 어머니 생각뿐입니다. 제 한갑 때 연어 미리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그래 초밥도 해주고 연어 회도 해주고 스테이크 양념해가 구워주고 또 파스타 삶아서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좀 그랬죠. 이렇게 좀 고맙고 미안하고 저는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훅 커버렸더라고요. 어머니의 생신 한 달 전 생일이었던 아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챙겨주지 못했던 어머니였기에 아들의 생일상은 더 감동이었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만들어 봅니다. 이거 우리 아들한테 잘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피디 총각 고생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어머니의 진심을 담아 아들에게 향하는데요. 함께한 시간이 길진 않아도 늘 어머니의 진심을 헤아려 주던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효한 씨입니다. 와, 닭도리탕이다. 정성이 담긴 음식을 보니 잠시 생각에 잠기는데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오랜만에 받아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예, 아무래도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빨리 먹고 싶어요. 가장 먼저 뜨끈한 미역국부터 맛보는 아들. 항상 이 시기에 좀 생일 때 많이 바쁘셔서 잘 못 챙겨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꼭 미역국을 좀 끓여주시곤 했었어요.
이제 어머니의 진심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야, 너무 인상 좋으세요. 화면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영아. 어머니가 또 잘 오셨다. 잘 지내고 있지? 다른 엄마들은 다 이렇게 방과 후 이렇게 숙제도 같이 봐주고 뭐 시험 치면 잘 쳤다고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고 같이 어릴 때 또 이제 여행도 많이 못 다니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항상 같이 있지 못해서 엄마는 항상 그게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어. 아무 사고 없이 이때까지 엄마 속아먹은 썩일 일 없고 멋지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워. 늘 건강 조심하고 조만간 한번 내려와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어릴 때는 사실 많이 속상했어요.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제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네.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찾아뵙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